것 같아서 사실 좀 많이 떨리네요. 아니 근데 저 얘기 들어보니까 조세호 씨가 본인 믿고 나오신다고 얘기를 해서 나오셨다고요. 네. 얼마 전에 이렇게 술을 한잔 마실 기회가 있는데 제가 너무 떨린다고 그래요, 그래요.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. 형 제가 다 만들어드리겠다고. 너나 만들어, 너나. 너나 또 만들어. 아, 죄송한데 뭘 만드시겠다. 뭘 만드시겠다. 토크도 좀 만들고. 형은 많이 만들죠. 술이 좀 다 했나 봐요, 지금. 믿고 하듯이 형도 저를 믿으면 어때요? 라고. 근데 그때 재영이 형이 형 욕도 좀 했어요. 아,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? 네. 왜냐면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할 때 유재석 씨가 아, 그 형 그러면 나오지 말라 그래. 이 얘기를 제가 전했더니 너 그러네 언니. 네. 재영이 형이 가서 때려야겠다고. 아 진짜. 그래서 오기를 나왔어. 아, 그러니까 나오셨잖아요. 원래 저 이런 분들은 가만히 그렇게 자꾸 달래면 안 돼요. 한번 확 그냥 아예 올라먹고 말라 그래. 그러면 화가 나서 나와요. 그래서 진짜 그렇게 나. 근데 최근에 이제 예능에서도 정재영 씨를 예민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고. 유재석 씨의 새 프로그램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다고. 왜요? 또 화가 났어요? 왜? 아니 앨범 다 작업을 하고 혼자 마무리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 좀 예민해지는 시간이잖아요. 근데 그 시간에 제가 김태호 프로듀서랑 유재석 씨 있는 프로니까 하자. 이건 하자. 예.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동시간대 불회명곡에 같은 편성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. 그 시간대 들어왔죠? 네. 그래서 그게 완전 통편집이 된 거예요. 저 일주일 찍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이제 카메라가 돌리는 거라 네네. 왜 이렇게 오래 가고 계세요? 마음대로 찍으라고 그러는데. 아니, 몇 시에 방송되는지 알고 그걸 들고 찍었던 거예요? 아니요, 몰랐죠. 그게 편성이 편성이라고. 그래서 지난주 방송인과 정재영 씨가 이게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됐어요. 누가 범죄자인 줄 알았어요. 어머니도 놀라시더라고요. 저분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. 누가 봐도 재영인데 눈을 모자이크 처리가 됐어요. 옆 방송에 나오고 계셔가지고. 예, 그러니까요. 그거 잘 보셨어요. 근데 잘 또 해서 잘 프로그램.